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 자란 교회 그 모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당신이 직접 글을 쓰셔서 공개한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그 목사님께 큰 누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담임하셨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단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목회를 그만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당회와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목사님 직접 쓰신 글입니다. 얼마나 당회와 갈등이 심했는고 하니 당회할 때마다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당회를 하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 과격해지고 과격해지면 말이 막 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아무리 옳은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그 말 가지고는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에게 하나의 귀한 지혜가 생겼는데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고 하니 이제 흥분하면 말을 하지 않고 메모지에다가 목사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정을 자제할 수 있었고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은 글을 쓸 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이 목사님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귀걸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으로부터 아들이 귀걸이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때 당장 전화를 하였다면 야 아마 틀림없이 야 이놈아 너 귀걸이 했다며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냐 당장 떼지 못해 언성을 높이면서 그저 다다다다 하고 툭 전화를 끊었을 텐데 전화하지 않고 메모지부터 찾아서 책상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잘 가라앉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메모지에 1, 2, 3, 4, 5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1.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인가? 2. 목사인 내가 귀를 뚫었다면 문제가 되겠다만 아들이 뚫었다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 3. 오늘 우리 아들이 귀 뚫은 거 이거 오늘 뚫고 싶다고 해서 오늘 뚫은 거 아닐 거다. 아마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비가 목사라서 아버지 생각해서 참다 오늘 뚫었을 거다. 4. 고로 애도 애비를 위해서 참다 뚫었다면 애비도 아이를 위해서 참다 말해야지. 5. 몇 달 후에 이야기할 때도 내 의견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저 강제로 떼게 하지는 말아야지.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강제로 하는 행동 그거는 설령 귀걸이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옳지 않는 일이리라. 이렇게 적다 보니까 목사님 흥분이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너 귀걸이 했다며? 아버지하고 몇 달 후에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하자. 그러나 그동안 달고 다니는 동안에는 이왕이면 좋은 거 하고 다녀라. 아버지가 하나 사줄게. 몇 달 후에 목사님은 그 아들과 귀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그리고 생각하는 동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당신 스스로가 귀걸이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그 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아들이 하나만 아닙니다.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이 특별히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음을 깰 때 망치로 두들겨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음은 송곳으로 깨야지. 근데 보통 우리가 얼음을 망치로 깨죠. 흥분하니까 감정이 실리고 급하고 화내고 그리고 흥분이 될수록 이게 자꾸만 자기 고집 또 자기 자랑 이 막 망치로 급해서 깨는 행동 그러다 보니까 그저 얼음만 멍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탈수록 또 속이 상할수록 화가 날수록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 줄이고 생각 많이 하고 또 최종 판단과 결정을 미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얼음망치로 깨겠다고. 망치가 아니죠. 급하면 뭐 해머를 갖고 오니까. 그렇게 덤벼봐야 얼음먹만 되니까. 얼음을 깨기 위해서는 송곳으로 깨든지 아니면 뜨거움으로 녹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결혼 주례에는 이렇게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결혼은 아시는 대로 주례할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기대, 또 행복에 대한 원리 이런 거 얘기해야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이러면 됩니까? 근데 현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하지만 생각을 많이 담아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혹 싸울 일이 있으시더라도 가슴으로 싸우지 마시고 머리로 싸우시라고. 가슴으로 싸우지 말고 머리로 싸우시라. 그런 말을 한마디 듣곤 합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정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귀한 감정입니다. 이건 생명력이니까요. 분노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거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건강하게 표출된 분노,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화를 낸다. 그 애정이 있는 거죠. 뭔가 상황을 바꾸고 싶어요. 변화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노, 막 속이 상한다, 화가 난다. 그 자체는 귀한 에너지입니다. 오히려 소닥 보듯이 그냥 대번대번 하는 거. 이게 감정이 없는 게 문제지. 분노라고 하는 정서 자체에는 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청결되는 귀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힘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잘못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놓고 이걸 다시 묻고 싶어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 정말 분노 때문일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해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을까? 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한 10년 있으면서 미국 사회가 큰 사회적인 재난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아마 제일 큰 사건은 9.11 테러 때 저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진 때였던 것 같고요. 또 그보다 훨씬 전에 92년도에는 LA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한인상가들이 많이 불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신학교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신학교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 교수님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그 시간에 참여한 적도 있고 또 그런 광경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인상 지어졌던 깊이 각인됐던 하나의 표현들,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테러의 희생자들, 폭동의 희생자들이 막 분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또 믿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t's okay to get angry at God. 하나님께 화내는 거,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 그거 it's okay. 괜찮다고. 하나님도 다 그거는 허락하실 거라고. 괜찮다고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It's okay. 괜찮다는 거. To get angry at God. 하나님께 화를 내도 그 하나님 아마도 괜찮다고 하실 거라고.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편에서 큰 화가 났습니다. 몹시 분해합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잘 다스릴지니라. 분노는 하나의 귀해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 사이는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창조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건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 영화는 창세기 4장 7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영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감히 그 영화는 기독교적인 영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목부터가 에덴의 동쪽인데 이게 보통 제목입니까? 이거보다 신학적인 제목이 어디 있어요? 에덴의 동쪽인데.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존 스타인벡의 동명소설 에덴의 동쪽을 영화로 만든 영화 작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제임스 딘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제임스 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담으로 나옵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아담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가인과 같은 제임스 딘,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진 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쌍둥이 형제는 아벨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또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이 쌍둥이 이 형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고는 여자가 변합니다. 쌍둥이를 낳고는 이 애들을 다 내던져놓고 중국 그 차이나타운의 홍등가에 창녀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총으로 남편을 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주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포주가 죽으면서 더러운 돈이지만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주인공의 아버지 아담이 농장 운영이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농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딘이 좀 더러운 돈이지만 어머니에게로부터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추수감사절날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면서 요 돈을 아버지 농장 살리는데 좀 쓰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이런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그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항상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이 집안일에 집안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한 집사예요. 중국인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도 훌륭한 신앙인이라서 이 집주인과 집사가 늘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담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아내가 쌍둥이 둘 놓고 나서 저 어둠의 여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가 뭘까, 선이 뭘까, 악이 뭘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가지고 집주인과 주인이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길게 나오는데 항상 창세기 4장을 놓고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는 이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귀결된다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재밌는 게요, 이 중국인 집사가 완전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요. 이 영어 번역하는 걸 가지고 미국인인 집주인한테 막 얘기를 해요. 우리 중학교 국가서에 나오는 조동사 부분이 있잖아요. Will, shall, may. 요걸 가지고 요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은 조동사를 will이라는 조동사로 썼다는 거예요. 약간 영어 시간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you will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으로 번역되는데 다른 성경을 이렇게 갖고 와서 보니까 요거는 조동사로 shall을 쓰거든요.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러면 요게 명령이 번역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 사람이 문법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느냐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물어요. 당신 영어 번역하지 말고 이거 히브리어 단어는 좀 알 수 없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 중국인 집사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4장 7절에 나오는 요 히브리 단어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팀쉘이라는 말이에요. 팀쉘.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근데 요 히브리 단어는 you will 조동사로 변역해서도 안 되고 쉘이라는 조동사로 변해도 안 되고 you may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릴 수 없을 수도 있고 may라는 게 그렇잖아요. may라는 조동사가 may not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팀쉘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다 하는 얘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집주인과 이 집사가 중국인 집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거는 you will. 너는 꼭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는 약속도 아니고 또 you shall. 꼭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명령도 아니고 you may. 팀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약속도 명령도 아닌 선택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작품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가 바로 이 팀쉘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임종을 가고 있어요. 이 제임스 딘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다고. 이 중국인 집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이 아들을 만나달라고. 그 다른 아들도 다 죽었어요. 아내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치에 하나 남아있는 제임스 딘을 만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제임스 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에다 대고 해주는 마지막 대사가 바로 팀쉘. 그 단어를 하나 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약속도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사건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러분 실수와 실패랑 같은 말이 아니에요. 실수는 과정이지만 실패는 결과예요. 실수란 수없이 반복되면서도 사실은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 같지만 아니요. 병든다는 것 자체 나쁜 건 아닙니다. 병으로 더 귀한 건강을 얻을 수 있고요. 정신과 영혼이 더 맑아질 수도 있고요. 더 진실해질 수도 있고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더 고상한 인격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더 가까이 부르는 찬송이 되고요. 늘 대했던 성경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병이 있단 말입니다. 고민도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고민도 있지만 생명에 이르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가인의 분노와 고민 귀한 기회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7절과 8절 사이에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벨에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벨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후에도 가인에게는 계속 이런 사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세요. 아벨을 죽였다고 당장 벌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아벨을 죽였느냐 그렇게 최종적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팀쉘 좋은 기회예요. 그때라도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제가 그만 죽였습니다 했다면 글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했어요. 여러분 죄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의 기회를 변명의 죄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지언정 회개할 수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이 말씀 속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이건 쫓아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러드리는 음성입니다. 다시 붙잡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애석하게도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떠나는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주세요. 보호하심의 메시지를 주세요. 사랑을 약속하세요. 15절 가서 보시면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은 7배나 더할 것이라. 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가인은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이 표를 준다. 죽이는 자에게는 7배를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팀쉘,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온 나라가 한 달 넘게 큰 분노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기회로, 이제 에너지로,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개인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화가 날 때가 많죠. 속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 집에서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 잘 해야 됩니다. 또 이 얘기만 들으시고 어디 가셔도 우리 목사님은 부부싸움 잘 하신대, 그럼 얘기가 달라져.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시겠지만 밖에서 나가면 부부싸움 잘한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 잘하세요. 여러분 김일성은 다 용서되더라도 집에 있는 남편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이거든요. 여기에 내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세요. 예수님 잘 싸우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싸우실 때 정말 잘 싸우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송곳으로 얼음을 깨듯이 잘 싸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사.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조각조각 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책상을 둘러엎으신 게 아닙니다. 아마도 성전 한편으로 가셔서 조그마한 노끈들 여러 개를 가지고 이어서 엮어 가시면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싸움 잘 싸우셨어요. 다윗도 잘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슬쩍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몰아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엘리압이 노를 발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때 만약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웠다면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엘리압과 싸웠다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다윗 잘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원수에 대해서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다 토설해놓고 보니까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다 시편이 돼요. 시편은 다윗이 잘 싸웠다는 그 기록,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한 마음, 화난 마음 다 토하고 나니까 사람 앞에서는 온유한 자로 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잘 싸워야 돼요. 근데 영어로 friendly fire라 그러거든요. 아군이 포를 쐈는데 적군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군에 가서 떨어져요. 자기 편이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나갔다가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욕했다고, 만약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웠다면 그 friendly fire죠. 자기 편에다가 대고 포를 쏘는 것과 같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물론 서로 돕고 기도하고 살지만 잘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송곳으로 얼음을 깨듯이 망치로 얼음 깨면은 얼음만 멍듭니다. 그렇게 해서 좌충우돌 갈팡질팡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가인은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 해서 거기서 돌을 들어 아벨을 쳐 죽였어요. Friendly fire. 아군에다가 폭격을 했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 상담학 교수로 계시는 정현득 교수님이 분노하는 기독교인을 위한 변명, 그런 제목의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분 상담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분노라는 감정을 잘 조절해서 이렇게 좀 유용하게 활용하자, 뭐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저는 한 단계 더 좀 요구하고 싶어요. 왜 변명이란 말씀을 쓰셨을까? 저보러 논문을 쓰라 그러면 분노하는 기독교인을 위한 격려,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여러분 분노, 만약에 오늘 가인이 분노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건 안 받건 뭐 그거 뭐 나랑 상관없지. 그럼 무슨 예배의 삶이 되겠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야죠. 화나는 날이 있어야죠. 그래야 가정도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거 아닙니까? 분노하는 기독교인을 향한 격려. 팀쉘, 죄가 너희 집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잘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사람 잘 싸우라고. 하나님 끝까지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녀. 생각 많이 하라고 생각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후에도 기회를 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는 가인의 후인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잘 다스릴지니라. 팀쉘, 선택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